네, 최성민의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어제 나온 메타버스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첫 번째, SK텔레콤이 국내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 스튜디오 비브 스튜디오에 지분 투자해서 메타버스 경쟁력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비브 스튜디오는 3차원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이고요.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VR 영화 볼트 등 그런 뭐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로케이션 촬영 없이도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현실과 같은 수준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혼합현실 기술을 선보인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요. KB자산운용은 어제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를 업계에선 처음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가상현실 서비스 유플러스 VR을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아이돌 그룹 엑소의 온라인 전시관 XR 갤러리를 공개한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선보이는 엑소의 온라인 전시관은 단순 VR 영상 시청을 넘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개념이 접목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요. 재밌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월급으로는 도저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가 어렵게 된 20대, 30대 세대가 가상 부동산에 속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에서라도 강남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좌절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달 말 가상 부동산 투자 플랫폼인 Earth2, 지구2죠. 그러니까 Earth2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엠벨리 친단지를 매수했답니다. 이분은 현재 건축 중인 마곡 LG아트센터 부지도 일부 샀다라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요. 살고 싶은 아파트를 가상으로도 사서 인생 목표에 삼을 예정이고 부족처럼 가끔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상현실 전문기업 올림플래닛과 경제전문 매체, 우리 이제 한국경제TV, 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한국경제TV는 지난 9일 메타버스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다가올 7간 미래시대 개척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향후 메타버스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별로 재미 없으셨죠? 예, 제가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뉴스를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메타버스 뉴스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나온 뉴스를 그냥 예, 앵무새처럼 나열해서 낭독하는 수준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조선주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투자 아이디어에 온전히 다 묶여있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도 이런 성장 섹터, 새로운 섹터,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섹터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얼마나 높은 몰입감과 실제감을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높은 몰입감과 실제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용량 고화질 영상이 끊기지 않는 기술,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현실감 있는 그래픽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즐기던 중 영상이 끊기다거나 디스플레이에 이상이 생기다면 몰입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성민의 빅쉐 플러스에서는 관심 종목들을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고요. 네이버도 말씀드렸고 SM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5년, 10년을 투자할 건데 이런 섹터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